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 보양식 중에 보양재료죠. 장어 가지고 요리를 해보려고요. 장어는 식재료 중에 여름 보양재료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어 구이 많이 먹게 되는데 오늘은 굽지 않고 튀겨서 졸여보려고요. 이제 장어부터 손질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장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물장어를 장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민물장어는 간혹 흙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겨서 하게 되면 흙내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장어를 살 때는 뼈를 빼고서 사와야 돼요. 집에서 뼈를 바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잘라내고,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반 자를게요. 한 다음에 이 껍질 쪽에 보면은 미끈미끈한 것들이 계속 칼로 긁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끓는 물을 끼얹어서 여기를 한번 익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끓인 물을 한번 부을게요. 손질하기 전에 도마 위에다가 종이 타월을 하나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도마에 미끈미끈한 게 묻게 되면 잘 씻겨나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끓는 물을 부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벗기면 콜라겐 같은 미끈미끈한 성분이 칼날에 긁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 키친타월에다 닦지 않고 도마 같은 데서 닦았다가 나중에 도마 닦는 데 되게 어려워요. 장어 같은 경우에는 물에 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손질하면 되고요. 반대쪽도 칼날로 싹싹 긁어서 손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칼날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거를 그냥 끓는 물을 붓지 않고 이렇게 하면 벗기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끓는 물을 한번 부어서 하면 한 번에 싹 벗겨져요. 지금 이게 한 마리가 40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장어를 썰 텐데요. 폭이 좁은 데는 그냥 써셔도 돼요. 꼬리라든가 이렇게 폭이 좁은 데는 그냥 썰고, 넓은 부분은 세로로 한번 잘라서 썰어야 먹을 때 먹기가 편해요. 장어는 집에서 그렇게 구워 먹거나 잘 그러지 않고 그냥 구이 먹을 때는 나가서 먹는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튀기면서 기름기도 쪽 빠지고 해서 담백하고, 장어 안 드시는 분들도 아 이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여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장어 썰어놓은 거에다가 민양념 할 거거든요. 청주하고 생강 편으로 썬 거, 소금하고 후춧가루 해서 버무려서 민양념 하나 주세요. 이거 이제 민양념 하는 동안 같이 곁들여 먹을 채소를 준비할게요. 같이 곁들여 먹을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는 중간중간 튀겨서 오는 그런 맛을 장어 한번 먹고 채소 한번 먹으면 입가심이 싹 되거든요. 이건 뭐 기호에 따라서 넉넉히 하셔도 되고 양은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씩 떼어놔 주세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이거 여기 가장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가락으로 해서 씻은 거고요. 이 기둥 끝에 나무에 붙어있던 부분, 그 부분은 저면에서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저면에지 않고 그대로 기둥을 살려서 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도 다 썰었고요. 마늘하고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두 군데 정도씩 구멍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하게 되면 터져요. 그러면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꽈리고추 같은 거는 구멍 내서 하셔야 돼요. 민 양념 해놨던 장어의 물기를 걷고 여기에다 녹말가루를 묻힐 거예요. 물기 걷어서 녹말 묻히는 동안 마늘하고 표고는 먼저 튀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끓는 기름에다가 먼저 마늘하고 표고를 먼저 튀기고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양이 조금 될 때는 이렇게 조그만 웍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튀기시면 한 번에 튀기실 수 있어요. 작은 냄비에다 하게 되면 여러 번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튀기실 수 있고 기름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여기다 넣어서 튀길 거예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튀기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쫄깃해져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어에다가 녹말을 묻힐게요. 매콤한 게 좋으시면 고추장에 아니면은 담백한 게 좋으시면 간장에 절이는 걸로 해드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는 술안주로 하지만 일품 요리로 정말 훌륭한 요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어, 녹말 다 묻혔어요. 이제 표고버섯이 약간 처음에 넣을 때보다 약간 노릇해졌거든요. 그럼 꺼내 놓으세요. 이렇게 장어 같은 거 튀긴 기름은 다른 기름으로는 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며칠 내에 장어 튀김을 더 해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망에다가 이 기름을 싹 걸르세요. 그런 다음에 며칠 뒀다가 한 번 더 해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마늘도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장어는 튀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야지 이 장어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좀 녹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아주 금방 튀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장어를 다 넣고 그 사이에 곁들이는 채소를 볶을 거예요. 고추 요 옆에다 그냥 튀기세요. 고추는 너무 오래도록 튀기지 않아요. 고추의 하얀 막이 겉에 생기면 바로 꺼내시면 돼요. 고추 파랗고 아삭하게 한다고 너무 넣었다 바로 건지시면 고추 색깔이 거멓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고추까지 건져 놓고 은근하게 튀기는 동안 저는 채소를 볶을게요. 후라이팬 달궈지면 따로따로 안 볶으셔도 돼요.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 채소는 너무 푹 익히지 말고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살아있게 볶으셔야 되고요. 소금하고 후추를 양념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 쏟아서 한 줌 칠 거예요. 이제 후라이팬 한번 닦으셔서 여기에다가 장어 조리시면 돼요. 이제 장어들이 노릇노릇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녹말을 묻혔지만 겉은 약간 바삭한 정도, 안은 촉촉한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장어가 다 익었어요. 건져서 살짝 세워놓으세요. 그래야지 기름기가 빠져나가게. 그냥 이렇게만 튀겨서 소금 찍어 드셔도 돼요. 담백한 맛으로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는 파프리카하고 꽈리고추, 이쪽에는 장어, 마늘, 표고버섯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 다 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에다가 청주하고 조미술, 진간장, 꿀. 재료는 진짜 간단해요. 조리는 재료는 뭐 꿀 대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뭐 설탕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잘 섞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전체적으로 거품이 슉 생기면 그때 재료 넣고 조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약간 굵은 후추 같은 거 들어가도 맛있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씹히는 맛, 씹히면서 매콤한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굵은 후추 좀 다지셔서 뿌리셔도 돼요. 벌써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앞뒤로 반짝반짝하는 정도가 되면 짜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껍질 쪽은 별로 반짝거리지 않고 살 쪽은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졸였고요. 쏟아서 향김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오늘은 아주 큼지막한 그릇에 시원한 여름 분위기 나는 그런 그릇에 담아 볼 텐데요. 가운데다 이렇게 모아 담지 않고 이쪽 반대편에 앉은 사람, 이쪽에 앉은 사람이 갖다 먹기 편하게 담을 건데 어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먼저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장어를 놓고 그 사이에 뭐 채소는 방향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채소를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놓고 장어 놓고 이걸 반복해서 할 거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채소도 먹게 되고 장어 먹어서 짭조름해진 입을 채소가 개운하게
헹궈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에 반대편은 또 반대쪽에서부터 담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장어 튀김 조림을 다 담았어요. 엄청 화려하죠? 오늘은 장어예요. 장어 뭐 여름 보양식 하면 뭐 장어가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뭐 민어, 장어, 뭐 닭, 뭐 여러 가지로 장어를 튀겨가지고 기름기를 쭉 뺀 다음에 그 슬쩍 간장에 졸인 거고요. 오늘은 제가 약간 동화책 같은 그릇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 작가를 잠깐 소개하면 건축가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조금 힘들 때 취미처럼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보면은 이 안에 캔버스 하나에 들어가야 할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 조그만 술잔에도 보면은 이거 뭐 몇 호 한 30호나 뭐 이런 데 들어갈 그림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장어랑 채소랑 같이 드시지 말고 장어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를 잎 한번 헹구고 또 장어 드시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장어를 별로 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뭐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뭐 맵게 먹고 싶으면 여기다 고추장을 뿌려서 조금 더 맵게 할 수도 있고요. 장어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이거 버섯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버섯. 버섯하고 마늘하고 되게 민물장어 같은 거는 약간 흙내가 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좋은 것 같아요. 장어가 되게 담백한데 또 튀김이 같이 있어서 되게 바삭바삭해서 더 식감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높은 온도에 들어가서 튀겨지면서 장어 속에 있는 기름이 일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튀겨서 칼로리만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데 일부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느끼한 맛도 많이 안 나고 주변에도 장어가 좀 민물장어는 그래도 많이 돌아가는 게 느끼하다 이래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장어 구이로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깊고 장어 그 특유의 그 느끼함이 전혀. 채소랑 장어를 따로 먹는데도 되게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어 먹고 나서 조금 격이한 거 간간하고 이런 거를 채소가 한번 싹 씻어주고 바삭쫄깃하다면 얘는 아삭아삭하고 여기 같이 먹는 버섯도 너무 맛있네. 오늘은 이 그릇을 보니까 물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